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 등이 강원도 의회를 찾아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 개정과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10대 의회 때는 도의회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이번 11대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의회 의장단은 특위 구성에 공감한다면서 다음 회기 때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특위 공동 구성은 아니라며 필요하면 자문을 받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